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과 함께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월 둘째 주를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포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혹여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이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길 기도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의 악의 영적 기류를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진영과 당파,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북핵과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로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영적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2024년을 맞아 예배할 수 있을 때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과 열방의 끝에서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올 한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 도약과 비상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관계와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